크르프나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전통 오일 레슬링. 무려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슬링 대회가 올해도 치러졌습니다. 남자들의 끈적끈적한 한판 승부 구경해 보시죠. 힘께 났을 것 같은 한 무리의 장정들. 바지춤이 유독 번들번들거리는데요. 자세히 보니 온몸이 기름범벅입니다. 올해로 무려 662회째 튀르키예 전통 스포츠인 오일 레슬링 대회 현장입니다. 상대의 등이 땅에 닿게 하거나 상대를 들고 세 발 이상 걸으면 승리하는 방식인데요. 전통 악기인 다불, 주르나 연주가 비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끈거리는 상대를 어떻게든 움켜잡으려다 바지춤에 손이 들어가는 민망한 장면도 나오기 일쑤입니다. 2,000명이 넘게 참가한 뜨거운 혈전.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레슬러라는 칭호와 함께 황금 벨트가 주어졌습니다.